예,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계속 연결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게이 부분입니다. 스타팅 타임 넣어주고 엔딩 타임 넣어주고 그죠? 그런 다음에 스케줄 키즈를 호출한 겁니다. 마스터리 호출하니까 당연히 프로크트의 스케줄 키즈를 호출해야 되죠. 그때 아규먼트로 이렇게 4개가 주어진 겁니다. 그죠? 메서, 퀴즈 필드, 메서, 템플릿 필드. 지난 에피소드에 우리 봤던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게 구성을 했더니 요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동작했던 결과를 볼까요? 넣어서 스케줄 퀴즈 시작을 할때 처음에 레디는 아직 없어요. 왜냐하면 5초 뒤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레디는 없죠. 그리고 날 레디. 이게 5초 뒤에 시작할 시험입니다. 그 시험에 템플릿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똑같은 내용인데 이번에는 리플라이 오케이 해서 빌드 리플라이 위드 타임아웃 리플라이 오케이 해서 쭉 보시면은 한번더 내려가서 보면 이렇게 4939라고 나와 있죠. 요게 5초 뒤의 시간과 지금 시간 간의 차이 4939ms입니다. 그죠? 4초 939ms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니까 다시 스타트 퀴즈가 촉발되는 거죠. 타임아웃 이벤트에 의해서. 그죠? 타임아웃 이벤트에서 새로 시작이 되는 게, 요렇게 시작이 되는 게, 이번에는 레디에 들어가게 돼요. 그죠? 레디입니다. 이 파트가 레디 시험이에요. 그리고 얘는 날 레디입니다. 바뀌었죠? 좀 전에 바뀌었잖아요. 좀 전에는 레디가 비어 있고, 날 레디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레디가 들어가 있고, 날 레디가 이렇게 돼 있어요. 레디가 하나 있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스타트 퀴즈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죠? 스타팅 퀴즈 하고 나중에 1분 뒤에 노 리플라이, 노 리플라이도 끝나는 겁니다. 1분 뒤에 엔드 퀴즈. 엔드 퀴즈가 촉발되죠. 엔드 퀴즈에 촉발되면서 노 리플라이 되고 요텅 비어 있는 이건 리스트는 뭐예요? 남아 있는 퀴즈가 없단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자, 제가 설명을 들었으니까 충분히 아마 이해되실 겁니다. 근데 그냥 제 설명만 들어가지고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먼저 이 코드를 자세하게 보고 이해하려고 먼저 노력을 했어야 돼요. 그런 분들은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들으면서 아 무릎을 탁칠 겁니다. 아 그게 그거구나.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고 그냥 제가 하는 얘기만 듣고 있으면은 무슨 말 하는지 아무런 감이 안올 거예요. 자, 요게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그리고 퀴즈 세션에 마찬가지, 액티브 세션 있고, 다음에 엔드 세션 해서, 내가 치른 시험은, 마친 시험, 내가 종료한 시험은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해당 세션을 종료라는 겁니다. 나중에 시험을 다 쳤다. 금요일까지, 월화수목금 금요일까지 시험을 다 쳤다. 그러면 이제 엔드 세션을 호출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기본적인 프로트 모델입니다. 요게 굉장히 압축적이에요. 굉장히 압축적이라서 요거를 그냥 교재와 예제만 봐서 바로 아마 이해를 못 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 특히 이해하기 힘들었던 부분이 요 타이머 부분. 타이머가 동작하는 요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었을 텐데 요 타이머가 동작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나중에 타임아웃 이벤트를 호출하기 위한 장치예요. 그래서 엘릭스, 이 부분입니다. 엘릭스의 타임아웃, 젠서버 타임아웃, 핸들 콜, 핸들 인포, 뭐든지 간에 핸들 콜백입니다. 콜백에 타임아웃을 두면은, 그 사이에 별다른 이벤트가 없다. 다른 이벤트가 없으면은 그 타임아웃 되는 시점에 타임아웃 이벤트를 이렇게 던져줘서 다시 제어권을 젠서버로 넘긴다는 거.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이전에 보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죠. 요 문장. 그죠? 요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 요거 내용이 이전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던 요두개 프로세서, 마스터 프로세스와 프로토 프로세서 간에 프로토 프로세스를 다시 일깨우는 방법. 별다른 이벤트가 없으면 스스로 이벤트를 만들어서 스스로를 다시 리컬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리컬전인데 재미는 타임 리커전이라 그럴까요? 리커전 인 타임이라 그럴까요? 요걸 구현하는 게, 요 부분입니다. 요 문장이에요. 요 문장. 교재에 몇 페이지 있었나요? 다시 한번 교재 한번 볼까요? 교재에
백 메시지였던 것 같은데 쭉쭉쭉 다시 한번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옆 페이지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164페이지에는 이 문장, 이 문장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 뭐예요? 우리 있어서 디스코드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기시기 바랍니다.